오늘은 황반변성 치료에 적용되는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황반변성은 60세 이상의 노인 실명 1위 질환으로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황반변성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시야가 흐릿하면서 고든선이 구불구불하게 보인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시야가 흐리고 어둡게 보이며 직선이 흔들려 보이거나 굽어져 보이고 중심시야의 한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노화와 유전적 요인 독성 염증 등에 의해 기능이 떨어지면 망막 아래로 노폐물이 쌓여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이외에 자외선 노출과 흡연 고지방 식습관, 스트레스 고혈압 비만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가 됩니다. 한번 파괴된 황반의 시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어 초기 자각 증세가 있을 때 방치를 했을 경우 많은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망막학회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황반변성 환자 6명 중 1명은 법적 실명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황색 크산토피를 많이 함유되어 황반변성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양배추와 케일, 시금치, 무청, 상추, 계란, 브로콜리, 애호박, 옥수수, 콜라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로는 산당화와 생열기나무, 까마귀밤나무, 까마중, 사상자, 꾸지뽕, 정금나무, 블루베리, 감초, 대추, 아로니아, 금잔화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한약재는 눈에 이로운 천연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비타민C,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생열기나무 열매와 정금나무 열매는 100g당 1072mg의 비타민C 레몬 20배가 들어있으며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10배가 많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들 한약재 중 가장 구하기가 쉽고 최근 황반변성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약방의 감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초는 콩과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로 70cm까지 자라며 간혹 1m에 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독력이 좋아 중요한 약초로 분류되고 한방에 모든 조제약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배합 및 처방전에 감초가 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72가지의 광물성 약재와 1.200가지의 초약, 즉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데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과학회지에 실린 감초는 망막색소상 피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암대의 발달에 기여해 황반변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의대학교 실험을 통해 인간 망막색소상피에서 아르프의 과산화수소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손상에 대한 감초 추출물로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 결과에서 감초 분말은 NRF2 및 4-1의 발현을 유도하면서 강력한 로스의 생성을 억제 및 차단하여 눈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형광 분석 결과에 의하면 DNA 손상을 억제하였고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의 소실을 약화시켜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보호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포 자멸사를 감소시켜 눈의 세포 손상으로부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초 분말 추출물이 DNA 손상 보호와 세포 자멸사를 감소시킴으로써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초 분말은 각 지표의 암대의 위험을 감소시킴을 지니고 망막 시신경의 손상을 억제하여 황반변성 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험 법제 방법에는 감초 추출물을 얻기 위해 100g의 감초 분말에 70% 에탄올을 가해서 초음파로 추출물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초 건조 분말을 이용해 100mg으로 저장용액을 만들어서 실험에 따라 적절하게 희석 및 혼합하여 사용한 결과입니다. 황반변성으로 인한 망막색소 상피증과 모세혈관 확장증에는 감초분말과 까마중분말을 한 스푼씩 배합해 먹으면 됩니다. 또한 환으로 만들어서 하루 3알씩 먹으면 황반변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황반변성과 백내장은 시신경 및 시세포에 의한 장애로 유전적인 경향성도 있지만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발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빛을 감지하는 망막세포가 급격하게 퇴화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연에 치료 및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감초는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안구 수정체의 산화를 통해 발생하는 백내장과 녹내장 같은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증에도 효능이 있으며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초는 한 번씩 토하거나 속이 그득한 증상과 술을 자주 즐기는 사람은 장기간 먹거나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에 열증이 많고 복부가 더부룩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